진정한 변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면 왕이 행차요 앞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앞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이사야 쓴 자가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 첩경은 지름길이죠. 평탄케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지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데 우리 마음속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분을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길 예비하라. 예수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접경을 그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길이 삐뚤어져서 만들지요. 반듯하게 만들고 또 울퉁불퉁 있으면 고르게 만들듯이 내 마음을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회개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받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들로서 호의하시고 있었는데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지금처럼 민코옷처럼 고급 옷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저녁에 잠을 잘 때 깔고 자고 덮고 잘 수 있는 투박한 그런 약대 털옷이었고 메뚜기 석청을 먹었고 메뚜기 열매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첫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때에 이 독사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지?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독사자식이라고 해버렸고요. 그리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들이 지금 죄사함을 죄를 고백하고 왔거든요. 그 죄 고백하고 아니고 입으로가 아니고 삶의 인격의 변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는데 열매지 않냐면 불에 찍혀 던지운다. 이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지옥불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잘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교회 나오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회개했을까 또 회개했다는 증거 열매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푼다. 지금 그냥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은 걸로 나는 죄 용서 받았다가 아니고 물 세례 주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물 세례 준다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으로 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중심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나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 기회가 왔는데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다 천국에 입성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 최고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 회개만 하면 죄 용서받고 그랬는데 열매지면 김선현 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 그분이 한때 사형 선고 받았고 불교에 심취했는데 그 불교에 거기에 중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 씻는 길이 없어요. 저들은 죄 씻는 게 뭐냐면 석가한테 계속 절을 하고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그리고 저들도 사람 만나면 죄를 지으니까 무언 말하지 않는 거 이렇게 딱 글자 써갖고 다니고
그래서 혼자 산에 걷고 암자에서 수련하고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만배, 하루에 만번 절을 한답니다. 그러면 무려 15시간, 20시간 계속 하루 내에 예, 절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 용서받는 십자가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죄 용서한 것을 믿어진 것, 그 피를 믿기만 용서받는 것, 이 피에서 죄 용서받는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모시게 되면 이제 구원받는 자로 또 두 번째 성화를 해서 계속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아,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면 부어이 먼지가 뜬 거 보이죠? 지금 여기 먼지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빛이 임하게 되면 아, 나는 죄가 거꾸러져요. 거꾸러져.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화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망군의 요하를 뱉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깊은 데라서 그물 냈을 때 많은 고기 잡혔을 때 그가 고백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정말 만나면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만난 자는 정말 만나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주님을 알면 이제 구원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게 성령의 빛이 임해야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매. 자, 여러분 정말 열매도 풋과일 열매가 아니고 날마다 탐스러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꼭 인간 회개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뭐의 죄인데요? 죄의 원어든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 빗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 목적 영광을 돌렸는데 그렇지 않는 게 다 죄가 되고 말았어요. 이 죄의 시초는 마귀가 유혹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고 쫓겨났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아들 그 피가 죄의 피가 흘러갖고 가인이 보세요. 죄인하고서 뭘 하는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주겠어요. 그 죄성이 그 안에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참 여기서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났고요.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용서하셔서.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우를 지키냐니까? 회개할 기회를 또 놓치고 있어요. 가인이. 이 마귀 속에서 그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가만히 원인을 보니까 그 예배에 실패했어요. 가인의 시선을 받지 않았거든요.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마귀가 꼭 찾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은 쫓겨나고 밭가라도 효력을 내지 않냐고 땅에 유리한 자가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죄의 혈통이 어떻게 내려온가 보니까 가인이 난 아들이 뭐이니까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고 그 성을 이름이 에녹이라 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들 이름을, 성을 이름을,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아성을, 자기 성을 쌓은 거예요. 사업가가 큰 기업을 이루고 정치가 큰 이름을 날리고 다 자기, 나, 영원히 그 아성을 쌓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의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방패되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아성을 쌓고 대기업을 이뤄도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 잠시 보험하게 될 줄 몰란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아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을 젖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는 한마디로 내가 쌓은 내 인본주의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또 에녹이 아들 낳았습니다. 이랏인데 이랏 이름을 도망자, 자신을 과시한 자라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도망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한 그 모습,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보니까 아내를 둘 얻었어요. 근데 하나는 아다요. 아다란 뜻은 장식하는 자, 꾸미는 자 겁니다. 자, 여자들이
남자 유곽에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몸단장하고 거기에 정신 시간을 쏟는 이 천박한 여자 그 모습을 말하고요. 실라 그 말은 그늘 그림자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뭐 맞냐면 엉큼한 속성을 가지고 유혹을 좋아하고 온갖 교태를 부리고 남자를 유혹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두 여자마다 똑같이 그런 성품, 그런 사람 좋아하고 그게 그 가인의 혈통이 그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은 죽어불고 의인, 그래서 이제 셋을 줬습니다. 셋의 혈통을 통해서도 봐더라도 또 노아홍수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 딸들만 보고 육체가 되고 그 하나님 신이 떠나고 노아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꼭 맥을 꼭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동행했더니 노아야 예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방주의 그 사이즈 취격 규격 다 줍니다. 오늘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형대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면 그거 맞는 거예요. 절대로 WCC 종교다운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오늘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요 내 것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사랑 플러스 내가 믿음 믿음은 그릇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이게 순종해서 그 방주를 계속 만들었을 때 그 방주 속에 자기가 구원하대요. 내가 이 땅에 사면서 말씀을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홍수 다음에 니므롯이 영웅으로 나왔어요. 예,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근데 니므롯이 한 거 보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예, 성을 대를 높이 하자. 홍수로 멸하지 말도록 하자. 홍수가 나더라. 우리는 살 거다. 하나님의 대적인 바벨. 그래서 오늘 혼자 깨갖고 흐트러 버렸습니다. 땅을 정부가 다스려야지. 이게 모여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거역했죠. 오늘 이거 인본주의 시작인데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 오늘 제가 회개 설교하는데 회개 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없이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계획짜는 거 이걸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벨 떠나 내가 네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왜 떠나라겠을까요? 세속의 자리, 인본주의 자리, 육신의 향락 쾌락의 자리, 우상의 자리를 떠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말씀을 그냥 따라갔어요. 말씀만 믿고 가듯이 바랍니다. 근데요, 이 지시할 땅 가니까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순종한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고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복이 안 오고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갔고 종들은 다 도망가고 가축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또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에서 응답받지 않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살 곳을 찾아서 곡창지대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신앙 파란불로 가버렸어요. 근데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무래도 지금처럼 치안이 있고 경찰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죽일 것 같아. 하, 좋은 방법이 있다 말하자.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자. 이런 좋은 생각이. 이야, 누이 동생이라 해버리자.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좋다. 안전하리라. 안전했습니까? 꾀로 사나 꾀로 망해.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갖고 아 자기 부인을 바로왕이 뺏어가 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 참 정말로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사건이죠. 한 번입니까? 두 번째 또 그랬어요. 창세기 20장 2절 보니까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 했으므로 그라로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만 하나님 아비멜렉의 현모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여인을 인해서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나는 남의 아내지도 모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다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두 번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실망했다, 너 끝났다, 폐기처분. 오늘 여러분 폐기처분하면 저부터 10번 처분, 폐기처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여러분이요, 꿈에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아주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예배드린 것이 여러분 잘났습니까? 똑똑했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1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구원받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기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야 한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할 거 없어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실수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부터 실수할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받아주신 너그러운 그 가슴에 안긴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오늘 이게 예배 드린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에 깨달아진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만들어 쓰셨지. 믿음의 조상 합격, 하나님이 만들고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하갈도 이스마엘이 나와버렸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무슨 무엇이냐면, 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모든 사람 치겠고 형제와 대항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꼭 이스마엘 꼭 그렇게 살았어요. 들나귀 같이 막 싸우기 좋아하고 형제 동방에서, 이건 뭐냐면 against, 대적했다 뜻이더라고요. 항상 지금 이스마엘 아랍계통 자손 보세요. 지금도 IS가 거기서 나오고요. 계속 화약고가 나오는데 계속 싸우기를 좋아하고요. 이게 항상 육의 성품의 모습이 오늘 또 우리 안에 항상 이스마엘 성품이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또 잘못 이스마엘 나왔고, 이삭에서도 또 빗나간 게 또 에서가 뿡 나와버렸어요. 육의 성품이 나와버렸어요. 에서 후손 중에서 하마이 나오고, 이렇게 항상 대적을 해요. 대적. 하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힙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회개를 지금 뭘 회개인가.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고 있어요. 언약의 이삭, 말씀, 육의 성품 이스마엘이 항상 싸우는데, 성경도 꼭 그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을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 이삭을 희롱하네. 항상 지금도 이스마엘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 희롱합니다. 오늘 또 기독교계에서 영의 사람을 핍박해요. 육의 사람도 언제나.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쫓아야 됩니다. 쫓아야 돼요. 인정사정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 육의 성품을 쫓아야 삽니다. 그래서요, 쫓인데요, 창세기 21장 14절 보니까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내 쫓인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원래 큰아들이잖아요. 서자 출신이지만,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 내 쫓인데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준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종도 많고 양떼 소떼도 많은데 먹고 살도록 지금 내줘야지. 아니 빈손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요, 물 떨어지니까 하갈이 목숨 걸고 아주 방성되고 오고, 천사가 나타나고 물도 주고.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해도 넘어있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아니, 떡하고 물 한 가지 부닥고 어떻게 살으라고 광야에 내쫓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의 육의 성품은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육의 성품은 죽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이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혹시나 행위나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영어로서 뭐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남의 저바닥에 돌이 버림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 주실 것이오. 물세례만 끝날 게 아니고 성령의 불세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당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압과 드리고 천국이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 쭉정이 얘기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오. 그 다음 알곡 쭉정이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회개요, 성령의 역사에서 진정한 통역 회개가 되지.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성령 아니고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거꾸러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요 한 시간도 울고 기도하고 막 불받았다고 정말 그런 사람 보면요 빌딩하고 안 바꾼 정도. 이야, 너무 귀한 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서 육신의 소욕을 끊고 이기는 길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은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갖고 됩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적인 육신의 소욕을 끊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뭘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클라이막스, 복음. 십자가 달릴 때 다 이뤘다. 이것은 마귀의 진 빛을 다 청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여기 있어요. 성수와 지성소 희장이 찢어서 새롭게 산 길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는 직접 만나 예수 이름이 그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오늘 그러면 그 다 이뤘다는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다 완성했어. 나는 이제 신분이 바꿔졌어요. 종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 자녀고요. 신부예요. 당당한 자녀예요. 그분이 피 주고 나를 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뭐냐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아무리 날마다 죽느라 하게도요 내가 또 혈기도 나거든 내 속에서. 이상하네, 죽었는데 또 혈기가 나오지. 이상해, 나 죽었다 해도 내가 또 혈기가 또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째서 죽었는데 또 혈기가 나와. 안 나와야지.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너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너는 죄에 대해서 넌 죽었어. 넌 죽었어 하고 주장해 계속. 하나님께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간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고백하세요. 속지 마세요. 나는 죽었어. 뿌리는 뽑혀졌어요. 그 다음에 6장 14절에 해답이 나오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라.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예,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법에 해방됐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다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나는 십자가 피해 제용사만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자녀관계, 신부관계 되었기 때문에 법에 안 따집니다. 원칙 안 따져요. 그냥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부예요. 확신과 이걸 주장하신 마귀한테. 아멘. 내 자식을 내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은 뭐고 애워 갖고 사랑합니까? 사랑이 되어요. 내 핏줄은 이상하게 내 새끼는 어쩔 수 막 내 새끼 내 새끼 막 내 새끼면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꼭 껴안고 막. 예, 나는 자식이거든요. 피로 샀거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 놀라운 사랑받은 걸 깨달으셔요. 아멘이죠. 제가 딸만 셋 낳고 14년 동안
저는 이제 늦둥이 아들 낳기가 14년 터울인데 아들 낳으라고 생각을 안 한 거요. 전혀. 하나님이 세 번이나 말하는 거요. 첫 번, 두 번째 단계, 세 번째까지 아들 모습 보여주면서 막 나라는 거요, 그냥. 아, 그래서 순종을 했네.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다 결혼식이고, 이제 둘이만, 그래도 지금 이런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말로 할 수 없어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아주 은총이만 보면 엔돌핀이 나오네, 지금도. 여러분요, 그렇게, 이 사랑이 이것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갖고요. 제가, 은총이 어렸을 때, 주일 밤만 끝나면 꼭 밥 먹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일주일 한 번 정도는 꼭 해요. 그게 뭐냐면 저하고 나하고 우는데 쉽지 않을 거 그래요. 쉽지 않을 거 그 말은 이제 침대에서 서로 밀어내기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서 먹고 열탈 먹은 이거 내가 막 서로 밀어내. 근데요, 할 때마다 내가 2대1로 쳐. 어떻게 진가? 2대1은 내가 져요. 2대1은 져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엎질렀다 딸 잡고 결국은 내가 져줘요. 이겨요, 이겨. 3회전은 그것도 끌고 갑니다. 막 내가 깨안으면서 막. 근데 사실은 내가 깨안고 가슴 부비는 순간 나는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 놈을 잡고. 근데 결국은 그래서 져줘요. 그러면 그놈은 2대1로 이겼다 좋아해. 그 10분, 20분 그 시간의 행복을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아. 한 번은 너무 사랑스러워갖고 한 너댓 살 먹은 놈인데 콕 깨어나. 그게 엔돌핀 내 스트레스 다 풀어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근데 얘가 이제 저는 숨이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아빠 됐어? 아빠 됐어? 아빠 만족했으면 좀 놔주라는 건데요. 우리가 난, 아 그렇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됐어요? 나 좀 기도했습니다. 빨리 잠자러 가야 하고 놀러 가야 되고. 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순간이, 예배 드린 순간이 꼭 껴안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내 아들, 딸 꼭 뭐 관계된 사람은 좀 뭐 그럴 줄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요,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이 이제 군대 제대했는데 딱 껴안고요. 난 다른 말에 아들, 아들, 아들 막 혼자 막 그래. 우리 집에서 말, 그 말이 내 가슴을 피운 거. 그래, 내, 나도 아들이 있구나. 아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제게 그 사랑을 누가 줬을까? 없는 분이 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부자간에 그 사랑을 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 사랑을 언제 느낄까? 오늘 회개를 지금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를 꼭 깨안, 그럼 가슴 속에 어떻게 들어갈까? 여기 키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가는 길. 육성, 재성을 버리고, 뽑아버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살지 못해서요. 막 하는 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실수 받고, 허물 많고, 죄 많은 거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뭉클히 올라오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내 육성 재성이 미웠고 그래서 뽑아오고 하나님 싫은 거 버리고 그러면서 그 회개를 막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불쿵 나와요. 하나님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지요.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첫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또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되고 나면요, 이제 내가 상처받은 거, 마음에 눌린 거, 쓴뿌리 이거 다 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한번 엉엉 한번 한 시간만 울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내 영혼의 카타르시스가 되고요. 영혼의 기쁨이 오고요.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되고요.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이, 내 영혼의 어둠이 다 떠나게 되기에 하늘의 은혜 햇살이 여러분 심령 속에 비치게 되고 여기에 회개하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손톱처럼 가볍고 산뜻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 은혜가 날만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이요 다 맡겨지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과 같이 사는 이렇게 행복해요. 기도 시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의 생수가 내 가슴을 적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 새 사람 되고요. 이때 변화가 오는데
야, 회개 열매는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뻐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슬퍼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맛이 여기 있는데 이 맛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설교 들으면요 맛을 느껴본 사람 맞아 맞아 역시 그래 나는 정말 그거에 너무 좋아 나는 세상에 절대 이 기쁨을 뺏길 수 없어 이 부질없는 세상 건 내가 피울 거 뭐야 막 그러면서 찬양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근데 아직도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래 그런 세계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언제나 좀 기운을 받아볼까 그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내 가치가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중보기도 하고 기뻐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 신바람 날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만나게 해서 영적인 신앙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뭘까 하면 다윗 왕의 사울 왕의 삶을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둘 다 성령 받았는데 사울 왕은 참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보니까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블레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들 탈취하이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 신세예요 자기 것도 석자예요 근데 아니 블레셋이 타작마당을 지금 가을에 수확을 해갖고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와서 싹 박혀가버려 막 다 가져가버려 그러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구원하라 그래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할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 참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보니까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아이코 이 졸장군 말한 거 보세요 자기가 민족을 지켜야 되지 자기 군사는 다윗이나 잡으러 쫓아다니고 다윗은 피난민 신세에 민족을 구원시키고 보호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도다 예,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다윗 잡으려니까 맨날 도망대고 산으로 도망다니는데 아이 그 일할 성에 들어갔다니까 잘 됐다 이제 문과 문빗장에 갇혔도다 다윗 너는 죽었어 내 손에 들어왔어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따위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고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사건이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사울왕은 그런 인생 왕이면 뭐 돼요 그 졸장부 인생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 정말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회개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꾸지 않으면 내 속산에 바꾸지 않으면 이런 속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사울왕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원래 왕으로 뽑히니까 행구사에 숨어서 겸손한 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암나기 찾으러 간 효자였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내면의 변화 마음에 할례가 없어서 문제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껍데기 왔다 갔다 다녀요 내면의 가치관이 바꾸지 않았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살기로 한 그 변화가 없어요 전부 예수 이용용만 그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파주시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가 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투 중이에요 남자들 할례 받았고 다 누워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적군이 침략이 오면 다 죽어요 인간의 말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면 해야 돼요 할례 행했어요 이 할례 행한 것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겠다 길갈 그 말은 애굽의 근성 속성 죄악의 세속적인 것 끊어 오늘 이 세상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점령에 들어갔거든요 할례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업하기 힘들고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 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은 이 땅의 세상 정복은 정복전쟁은 이기는 길이 바로 할례고 세속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과 맞짱뜨 싸우면서 이기는 길은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하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영적 할례 못 받아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회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도 인생에 사는 목표가 성공으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시고 말씀도 사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왜 잘못했는가? 다윗 자기 왕국 건설,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서 해야지. 예, 내 왕국 건설에다가 다 죽었잖아요. 진정한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진정 변화되면 정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 남자분들이 얼마나 바꿔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남자로서 아내를 볼 때 젊어서는 뭐 성격이 많니 어쩌니 좀 타시락거릴 수 있어요. 근데 삶은 살수록 참 내 아내가 고마운 분이구나, 친구이구나, 얼마나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되었고 내 꼬라지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었겠다. 어떻게 아내를 좀 사랑해줄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부드러우고 주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애워갖고 된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 있습니까? 남자분 그런 마음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하, 내 남편이 머리로 알아야 내가 함부로 너무 했구나. 그래도 착한 남편인데 내가 더 존경과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오늘 진정한 변화는요, 가까운 사람부터 알아요. 직장 생활에서도요, 정말 사장을 귀하게 여기고요, 동료를 정말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변화, 그것이 회개합당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이희돈 장로님 동영상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부모님 신앙이 대단해. 미국 유학을 가는데 아이 비행기표에다가 그래도 1년 정도 먹을 돈이 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성경 구절을 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돈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가는 비행기표 하나에다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인도한대. 캄캄하지요. 비행기 안 되고 그래도 갈 돈도 없는데. 완전히 하나님 만나게 만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한지요. 땅바닥에서 그렇게 고생 다 해요. 29살 때 교수가 됐습니다. 이제 고생 끝. 근데 그 부인이 참 믿음 좋더라고요. 멕시코 선교를 떠나버렸어요. 그 다 원주민 선교 땅바닥에 자물장터 그 고생을 합니다. 만약 그랬으면 그분이 지금 그대로 교수로 있지. 응? 어떻게 무역협회 무역센터 그 부정자 되겠습니까? 그 거기서 다시 계속 코링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수 승진하게 되는데 우리가 9.11 그 대려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잖아요. 그날 회의가 있어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복통이 나가지고 설사 때문에 비행기 놓쳤는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10의 8조 9조를 할 정도 얼마나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분이 유럽 대통령 왕들 만나고도 본국으로 미국으로 예배드리러 비행기를 6번 탄답니다. 예배 자기 한 시간 자기 교회 예배드리러. 참 깝깝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그리고 세계 그 국제 회의를 요 주일날 안 하고 자기가 바꿔버렸어요. 대단합니다. 목숨 걸고 오직 참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목사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1927년도에 세계 최초로 대서양 횡단 단독 비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불란서 파리까지 33시간 혼자 옛날 비행기죠. 33시간 혼자 밤에 그 운전하고 간다고 보세요. 하루 반을 젊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도착해갖고 굉장히 세계 영웅이 됐는데 그 당시 담배 사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린드버그 씨, 이 담배 한 개피 입에 물어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손깍지만 끼워주세요. 사진만 찰칵 한 번 찍고 5만 달러. 지금 같으면 수십억입니다. 주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한마디로 딱, 저는 세례교인입니다.
금 한 마리, 수십억이 나는 세례교인 한 마리, 담배같이 필요한 것들 손가락 한번 넣어서 찍어만 주라게도요. 그걸로 단호히 거절해갖고요. 대해서 특별됐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돈 장로 생각하고 지난주간에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 그분 하나님이 멋있게 자존심을 세워드린 분이다.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박 목사야, 너는 내 자존심 세우니? 오늘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 하나님도 자존심, 하나님 자존심 좀 구기지 말아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멋있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저 깨째째 살아야 될까? 정말 하나님 멋있는 인생. 정말 너는 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워줬다. 린드버그시나 이돈장로나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어버립시다, 좀.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말씀 지켜 죽어버리면 멋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볼 수 못하고, 벌벌 떨고 마귀한테, 적어도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단을 이기고 뭘로 이길 수 있겠냐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지키고, 멋있게, 29살에 교수 돼갖고 다 버리고, 교수 그 직장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교수 가도 못 해요. 근데도 선교사라고 하고 많이 성령 인도 받았을 때 하나님 멋있는 인생 세웠어요. 우리 안동 성도들 정말 하나님 멋있는 사람 됩시다. 믿음의 승리가 됩시다. 성령의 도구가 됩시다. 내가 죄성 육성을 다 버리고 주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ah.
주시옵소서.